윤아 씨 같은 경우는 네. 제가 지금 이렇게 잠깐 볼 때는 굉장히 머리가 영리하고 똑똑하세요, 저분은. 근데 장대를 부리지 말아야 돼. 장대를 부리게 되면 내 깨에 내가 넘어가야 돼. 장대를 부리게 되면. 그 깨를 부리는 것처럼 보여져요. 그리고 사람을 조금 가리는 편이야. 그냥 수두분 한 것 같지만도 굉장히 사람을 많이 이렇게 가려요. 사람 가려요? 뭐? 네. 아, 그래요? 사람을 많이 가리는 편이야. 낯가림 심해. 네,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저분이 그래요. 안 그럴 것 같은데. 네, 남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좋아요, 가려요. 좋아요. 그리고 뭔가가 네. 그리고 저분 같은 경우는 뭔가가 거의 다가 뭔가가 이렇게 될 것 같아. 될 것 같아. 되다가도 안 되고 탁 끊어지고 그런 게 있어요. 지금 그런 게 있어요. 탁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신이 너무나 힘이 든 거는 둘째치고 우울해. 지치고 우울해. 본인이 아니 그게 안 됐을 때. 안 됐을 때.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이 들고 마음에서 응어리가 조금 있어요. 좌절하고.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활달해 보이고 아주 이렇게 굉장히 그러는데 속에는 걱정거리도 없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. 진짜.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. 정말 용하시네요. 네,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. 책임감이 그렇게 이제 강하다 보니까 강한 만큼 마음에 짐이 많아. 마음에 짐. 진짜 그 짐이 많아. 그 무거운 짐이 이 가슴을 몰린 거 같아요. 깨끗하고 지금 마음의 응어리가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말을 막 이렇게 잘할 것 같은데 근데? 자기의 진짜 고민에 힘든 거는 홀로서 삼키라 삼켜라 그랬어요. 어떻게 부적을 써야 될까요? 넘어갔어 또.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게 참 많아서 본인이 말 못하는 게 많다. 어떻게 하 많다. 이렇게 밝은데. 근데 이렇게 남들이 볼 땐 전혀 그렇게 안 봐요. 진짜 힘들거든요. 전혀. 전혀 그렇게 안 봐서. 어쨌든 간에. 네네네. 어쨌든 간에 저희 눈에 볼 때는 참 너무 안쓰럽고. 어쨌든 간에 기도해줘서 그러면 뜨게끔 그렇게 도와줄게. 오늘 예나 씨 특집이 뭐 무슨 일이죠?